전국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 승려대회를 부처님 정법에 따라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도량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역사 속에 국가의 위기마다 항상 국민들의 곁을 지켜온 한국불교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는 2000년 찬란한 민족의 전통문화가 홀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해야 할 정부가 종교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 승가 공동체의 결집은 불교계만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며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편협하고 차별적인 사회를 향한 외침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파사현정의 몸부림입니다. 또한 종교 편향과 차별을 조장하는 분열의 세력에 준엄한 경책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존경교시, 모든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온 세계에 두루하게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생이 합하니 법화의 향기가 시방세계 진동하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현재했던 1700년 역사에 한국불교의 졸음을 다시 세우고 승과 교단을 스스로 지키는 정법 당관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번 망부의 각오로 파사 현령의 깃발을 높이듭시다. 한국불교의 자정과 이익을 세기 위해 물러섬이 없이 부정수에 나갑시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신뢰받고 존경받는 불교로 거듭나는 거룩한 부사를 이다시 시작합시다. 옛 조사님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사디 대중들에게 견디고
참고 기다리라는 가민들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견디고 참고 기다릴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하였습니다. 더 이상 침묵이 아닌 정확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새로운 역할이자 본분이며 한국 불교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2천만 불자는 오늘 여기 계신 스님들을 끝까지 외워하며 종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국 불교의 자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이 땅의 종교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일삼는 위정자들에게 파사현정에 준엄한 정책을 내리며 범종단 승가대중의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 편향 불교 왜곡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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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와 여당은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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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전통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나무 소가 무늬불 나무